안녕하세요, 특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개체들의 근황을 좀 살펴볼 건데요. 간단히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에 앞서서 제가 요즘에 영상을 너무 못 올렸어요. 와, 진짜 한 2주, 3주 정도 된것 같네요. 그 점에선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학업이 좀 바빠가지고 요즘에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바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또 영상을 계속 꾸준히 올려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개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올리지 않은 동안 꽤 많은 개체들이 이렇게 좀 변신? 뭐, 용화를 하고, 그리고 우화도 하고, 그리고 산란도 했는데요. 먼저 살펴볼 건 단치 번데기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번데기가 있는데요. 제주하고 뭐 일반 뭐 단치협적 단치혈통 거기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상급 단치는 아니네요. 딱 보시면 자 그렇게 짤지도 굵지도 않은 그런 형태입니다. 한제 예상이 28% 29% 정도 나올 것 같네요. 단치 진짜 앵간 간당간당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조금씩 익어가고 있고요. 보시면 진짜 예쁩니다. 단치들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넓적사슴벌레 중에서도 장치보다 뭐 단치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단치 번데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채집 유충이 또 용화를 해줬습니다. 저희 집이 추운데도 용화를 해줬어요. 와, 이거 좀 신기합니다, 이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번데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쪽에 이렇게 번데기가 있어요. 용화한 지 얼마 안 돼서 진짜 색깔이 예쁩니다. 와, 여기 보시면 번데기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제 예상이 사슴벌레 안것 같고요. 이제 용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2, 3주 정도 있으면 우화를 해주겠죠, 이제. 자, 그 다음으로는 바로 톱사슴벌레들인데요. 이거는 제가 시간 날때 간간이 시집 가서 잡아온 겁니다. 이 암컷하고 수컷하고 산지가 좀 달라요. 제가 다른 곳에서 잡아왔기 때문이죠. 이 개체들도 이제 산란 봐서 많이 늘려봐야죠. 톱사슴벌레도 지금 제가 개체수가 많이 없어가지고 많이 늘리려고 하는 참입니다, 지금. 근데 채집을 많이 해놔야죠. 자, 진짜 예쁜 개체예요. 수컷도 크기가 꽤큰 개체라 진짜 예쁩니다. 턱이 완전 훅 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통이 있죠, 통. 여기 안에는 바로 드워프우드 전갈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분양받았을 당시 좀 배가 통통한 개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 보니까 산란했더라고요. 진짜 신기합니다. 와, 전갈 산란은 또 처음이네요. 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한 20마리? 15마리 정도 지금 나와준 것 같네요. 아직 나은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돼가지고 아직 어미 등에서 내려올 때는 안된것 같습니다. 이 개체들이 또 내려오고 나면 제가 이벤트, 그 천명 이벤트 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다른 개체들은 이렇게 뭐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통하고 뭐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른 통이 없는 통도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있고요. 잘 자라고 있어요. 진짜 제가 전갈 쪽은, 제 전갈 산란은 또 처음 맞는 거라서 되게 신기하고 또 되게 흥미롭네요. 와. 진짜 이거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드워프우드 전갈은 독이 없으니까 진짜 안전해요. 뭐 손에 이렇게 핸들링 해도 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개체가 좀 심심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키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봄이 되니까 제가 채집을 많이 다닐 계절이에요. 일단은 뭐 사슴풍뎅이, 기랍잡이 그런 종류를 이제 봄때 잡을 거고, 여름 시즌이 되면 이제 사슴벌레 야간 채집 영상을 제가 많이 찍을 겁니다. 제가 그거 찍으려고 고프로도 샀어요. 야간 채집 때 개체들이 잘 보이도록 하려고 고프로도 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채집 영상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